네. 안녕하십니까. 더공시의 김소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에 이어서 스펙 그 제2부, 2부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하나금융 11호 스펙의 이제 설립 단계, 그리고 IPO로 들어간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드디어 2019년 11월 달에 그 합병을 할 짝, 그 아주 우량 기업을 찾아내어서 그쪽 회사 오너하고 충분히 합의를 해서 합병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담은 합병 신고서를 당국에 제출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합병, 이 합병에 대해서 우선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자, 주식회사 짜장, 제가 맨날 그 예를 드는 회사죠. 그 주식회사 이제 군만두, 이것도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 짜장과 군만두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여기 짜장은 우리 이제 김 회장님이 한 40%, 나머지는 소액주주. 군만두는 우리 박 회장님이 50%, 나머지는 소액주주. 그러면 이 짜장이 군만두를 흡수 합병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군만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여러 자산들하고 이 부채들을 전부 다 짜장으로 다 이전을 시키고 이 군만두는 소멸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박 회장이나 소액 주주들은 자기네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전부 다 짜장으로 이전을 시켰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되죠. 이 소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보상을 받냐면 이 짜장의 신주를 발행을 해줍니다. 짜장의 신주를 발행해서 박 회장하고 소액 주주들한테 주게 되는데, 자, 합병 비율이 1대 7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짜장의 주당 가치를 1로 보면 군만두의 주당 가치를 7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군만두 주식 한 주를, 이 군만두 주주가 주식 한 주를 짜장한테 갖다 주면 짜장은 신주를 7주를 발행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군만두 주식 한 주의 가치가 7배나 더 높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짜장이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발행을 해서 군만두의 박 회장님하고 소액 주주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냐면, 나중에 합병사, 이 두 회사를 합병을 한 합병사 회사 주식회사 짜장의 대주주가 박 회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병, 주당 합병 가치가 차이가 많이 나서 짜장의 신주를 많이 발행을 해서 소멸하는 회사의 그 주주들에게 신주로 보상을 해주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합병사 짜장의 대주주가 소멸된 회사의 대주주가 합병회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합병사 짜장의 대주주는 그 소멸된 회사 박 회장이 한 40% 지분으로 대주주가 되고, 뭐 우리 여기 김 회장님은 한 15%, 그리고 이 나머지를 소액 주주들이 이렇게 갖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스펙하고 기업하고 합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XX스펙 제1호라는 회사가 있다. 여기는 이제 지금 현재는 스펙 발기인이 한 2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제 나머지는 소액 주주인데, 이 스펙은 페이퍼 컴퍼니죠.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예, 초기 투자자 발기인들의 그 투자 자금하고 그 일반인들이 들어온 그 공모 자금, 이것만 이제 들고 이제 군만두하고 이제 합병을 하려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업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스펙이 그 이 군만두를 흡수를 하게 됩니다. 항상 스펙이 상대방을 흡수를 하지 상대방이 스펙을 흡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만두가 스펙에 올라타서 코스닥에 우회 상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장되어 있는 스펙이 이 회사를 합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만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영업 자산이나 비영업 자산이나 이런 자산 일체하고 이 군만두의 부채가 전부 다 이 스펙한테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스펙은 스펙의 신주를 발행을 해서 군만두 회장님하고 소액 주주들한테 이 스펙 주식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합병 비율이 이제 1대 7이에요. 스펙 주식 한 주의 가치를 1로 봤을 때 군만두 한 주의 가치는 7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합병을 할 때 스펙의 주당 가치는 그냥 대부분 2,000원으로 정해버립니다. 그 IPO 할 때 공모했던 그 가격. 왜냐하면 얘는 거기 사업이 없거든요. 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IPO 할 때 주당 2,000원에 정했던 공모 가격, 그것을 합병할 때도 얘의 주당 가치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1대 7인 것 같으면 군만두의 주당 가치는 얼마로 평가됐다는 이야기입니까? 14,000원으로 평가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병 비율이 1대 7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스펙이 많은 주식, 군만두 한 주에 대해서 7의 비율로 주식을 신주를 발행해서 줘야 되다 보니까 이 나중에 합병 회사에 대해서 우리 그 소멸하는 군만두의 박 회장님이 그 1대 주주가 되고 스펙 발기인의 지분율은 그냥 확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소액 주주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 스펙은 군만두를 흡수를 했기 때문에 이 합병 회사 이름을 그냥 소멸한 회사 그냥 군만두 사명 그냥 군만두 이걸로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이 합병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게 스펙은 원래 영위하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합병을 해버리면 이 합병 회사의 사업이라고 하는 게 전부 군만두가 했던 그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회사 이름을 그냥 군만두라고 그냥 그대로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멸된 흡수된 회사의 대주주가 그냥 합병 회사의 대주가 되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예. 자, 요거를 알고 그 다음에 자 합병 신고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금융 스펙이 코넥스 상장 기업인 카이노스메드, 이게 바이오 기업이죠, 그죠? 신약 개발하는 바이노스메드를 흡수를 합병을 한다. 그러니까 요 카이노스메드는 요 당시에 그 비상장 기업이라기보다는 지금 코넥스에 그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코넥스 기업을 이제 짝짓기 상대로 이제 그 잡은 거죠. 하나금융 스펙은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주주가 ICPC였고 이 카이노스메드 최대 주주는 그 창업자인 그 이기섭 대표인데 합병 완료되면 합병 회사의 최대 주주는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카이노스메드의 대주주인 이기섭 씨가 합병사의 대주주가 되죠. 이렇게 되면 카이노스메드가 스펙에 올라타서 우회 상장을 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자, 두 회사가 합병을 하는데 합병 당하는 회사의 대주주가 합병 이후 회사의 대주주가 되는 형태.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한 그 우회 상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카이노스메드의 영업이 그대로 그냥 스펙으로 갚으리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카이노스메드가 껍데기인 스펙에 올라타고 그 다음에 스펙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금을 이용해서 신약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합병 비율은 1대 6.9니까 한 1대 7 정도 된다는 거죠. 합병 비율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당연히 그 카이노스메드의 그 이기섭 대표가 그 합병사의 그 최대 주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스펙이라고 하는 거는 합병 전까지만 스펙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있고 합병하고 나면 자기가 그냥 흡수한 회사 그게 그냥 시장에 올라가 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스펙은 코스닥 시장 상장사고 그 다음에 카이노스메드는 코넥스 상장 법인이니까 이렇게 두 회사 모두 하나는 코스닥 하나는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주가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두 회사를 합병할 때는 그 주가의 그 흐름을 기준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펙은 그냥 2,000원으로 합니다. 예, 합병 기준 주가를 2,000원으로 하고 카이노스메드는 이제 최근 뭐 1개월, 일주일, 최근 일에 뭐 주가 평균을 구해서 거기서 뭐 적절하게 할인율을 줘가지고 13,800원. 그러니까 2,000원 대 13,800원이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합병 비율이 1대 한 6.9 정도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꼭 아셔야 될 게, 일단은 그 합병 신고서를 제출을 하잖아요. 우리가 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하고 이렇게 합병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스펙이 합병 신고서를 제출하면 합병 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시되는 그 시점에 스펙의 주식은 일단 거래 정지가 됩니다. 거래 정지가 되고 그 거래소에서 이 합병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펙이라고 하는 거는 그 비우량 기업을 찾아서 합병을 함으로 인해서 그 비우량 기업을 그 우회상장시키기 위한 그 수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우리가 비우량 기업이 아니고 우량 비상장 기업, 예, 죄송합니다. 비우량 기업이 아니고 우량 비상장 기업인데 스펙은 이 회사가 우량한 비상장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합병 대상으로 찾았지만 그 회사가 스스로 코스피나 코스닥에 충분히 상장할 역량이 있는 회사라면 자기가 직접 상장을 했겠죠. 이 스펙에 올라탄다고 하는 거는 달리 말하자면 바로 직접적으로 독자적으로 IPO로 상장을 하기에는 조금 역량이 붙이는 회사들. 그러나 어떤 스펙 같은 데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활용을 해서 투자에 나섰을 때 충분히 그 성장 잠재력이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조금 빨리, 조금 더 쉽게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이게 스펙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국에서도, 그래소에서도 두 회사가 합병한다는 거는 이 비상장 회사를 시장에 상장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두 회사의 합병이 아니고 이 회사가 우회해서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는 백도어 리스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합병을 꼼꼼하게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뭐 상장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장에 좀 준하는 수준으로 이 회사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거래를 정지를 시키는 겁니다. 거래를 정지시켜 놓고 뭐 아주 짧으면 뭐 한두 달, 또 길면 한석달 정도 심사를 해서 오케이, 너네들 합병해도 되겠어 하고 합병 승인 통지를 이제 보내주게 되는데 합병하겠다고 증권 신고서를 내는 그 시점부터 최종 그 거래소에서 합병 그 승인 통보를 내주는 시점까지 한두달 남짓되는 그 기간 동안에 스펙 주식은 거래 중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권 매매 거래 정지 공시가 나오게 되고 나중에 주권 매매 거래 정지 해제 공시가 나오게 됩니다. 해제 공시는 그래서에서 상장 예비 심사 결과 승인되었다는 통지를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제 사유도 상장 예비 심사 결과 통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병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다는 게 아니고 이 합병은 그냥 회사를 하나 우회상장시켜 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의 상장 예비 심사 결과 통지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승인을 내주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스펙에 대한 그 매체 보도들이 약간씩 좀 약간 오류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닌데, 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스펙에 꽂힌 개미 청약 경쟁률 고공행진. 자, 2월 24일 날 나온 기사죠. 자, 2월 달에 아주 스펙 경쟁률 엄청났습니다. 지금 스펙이 잇따라 세 자릿수의 높은 공모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 스펙이 우량 비상장 기업을 찾아 합병에 성공하면 기존 스펙 주주들은 합병 비율에 따라서 일정한 수의 주식을 갖게 된다. 이게 틀렸다는 거죠. 보세요. 스펙이 비상장 기업을 찾아서 합병을 하는 거는 이 스펙이 비상장 기업을 흡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스펙의 주주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 스펙은 그냥 존속 회사인 겁니다. 상대방인 비상장 기업이 소멸되는 거거든요. 상대방 비상장 기업의 주주들이 합병 비율에 따라서 스펙의 주식을 받게 되는 것이지
기존 스펙 주주들이 합병 비율에 따라서 일정한 수의 주식을 갖게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스펙이 IPO를 할 때 내가 스펙 주식을 100주를 샀어요. 그러면 나중에 합병할 때 나는 스펙 주주이기 때문에 스펙 주식 100주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흡수되는 비상장 기업의 주주다. 그러면 합병되는 비율에 따라서 합병 비율이 1:7이면 내 주식 100주를 그냥 내놓고 스펙에다가 넘겨주고 스펙 주식 곱하기 7 해서 700주를 내가 바꿔가는 것이지 이 기사에처럼 기존 스펙 주주들이 합병 비율에 따라 일정한 수의 주식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착각을 스펙에 투자를 하게 되거들랑 뭐 합병할 때 야 우리도 뭐 합병 비율에 따라서 또 주식을 뭐 받냐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금융 11호 스펙이 아까 그 바이오 기업하고 이제 합병을 했다 그랬죠. 2019년도에 자 그래서 이 스펙은 이 합병 그 대기 합병 신고서 제출 전까지는 거의 2,000원대에서 움직입니다. IPO 했던 그 가격. 회사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이 없거든요. 그냥 돈만 갖고, 예.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 돈하고 시간만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주가를 보시면 여기 계속 2,000원대에서 뭐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깨작깨작깨작깨작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깨작깨작 움직이다가 합병할 상대를 찾아서 합병 신고서를 딱 내게 되면 요게 이제 거래 정지 기간입니다. 요렇게 거래 정지 쫙 가죠. 거래 정지 쭉 가다가 거래 정지 해제되는 시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뭐 솟았다가 떨어졌다가. 그래서 아까 그 바이오 기업하고 했을 때 뭐 주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6,700원까지 예, 주가가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뭐 침체적인 분위기로 갔는데 한 4,000원대 지금 그 지금 이 4,000원대 주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금융 11호 스펙은 아까 바이오 기업을 흡수 합병하면서 사명을 그 바이오 기업 사명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카이노스메드 그래서 지금 현재 카이노스메드의 주가가 지금 한 4,000원대라는 거죠. 그러면 스펙에 IPO 할 때 주당 2,000원에 투자를 했던 그 투자자들은 이 스펙이 뭐 결과적으로는 그 카이노스메드라는 회사가 된 셈이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한 뭐 주가가 한 4,000원 정도 아직도 자기가 그 공모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 지금 한 더블 정도 가 있는데 근데 이제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깜깜이 투자입니다. 내가 뭐 NH 스펙이나 하나 금융 뭐 스펙이나 삼성 스펙 뭐 SK 뭐 키움 스펙에 투자를 할 때 이 스펙이 어느 회사하고 짝짓기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깜깜이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펙을 고를 때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긴들을 잘 봐야 됩니다. 이제 발긴들이 그 전에 그 스펙을 계속 설립을 한 경험이 있는 회사인지 우리가 일종의 이제 트랙 레코드라고 하죠. 그 레코드를 보고 또 어떤 그 발긴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건지 그리고 뭐 초기 투자 규모는 또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 또 이 사람들이 그 스펙을 만들어서 과거에 성공적으로 그 우량 비상장 기업을 찾아서 상장을 시켰고 이 사람들이 찾아냈던 그 비상장 기업들이 우회 상장하고 나서 또 주가 흐름이 어떤지 충분히 이제 좀 역량이 있는 곳인지 뭐 그런 것들을 뭐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그 깜깜이 투자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그 이 스펙이 어떤 비상장 기업 그 타겟되는 비상장 기업을 정하고 나서 들어갈 때는 당연히 그 타겟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회사인 건지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스펙은
자, 일단은 3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에 그 타겟 기업을 찾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청산이 되면서 투자자들한테 그냥 투자 원금에 약간의 그 이자를 돌려주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돈이 오랜 기간 묶이게 됩니다. 최장 3년은 묶이게 될수 있다는 거죠. 예, 돈이 좀 묶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빨리 내가 투자한 스펙이 빨리 대상을 찾아서 합병을 하고 좀 속도감 있게 나가고, 그다음에 그 회사가 어떻다지 않게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면 여기서 아주 좋은 수익률을 낼 수도 있지만, 어떻다지 않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좀 돈이 묶일 수도 있고, 또더 나쁜 케이스로는 오랫동안 돈이 묶여 있다가 겨우겨우 그 타겟 기업을 찾아서 합병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주가가 안 좋아서 결국은 오랫동안 돈이 묶여 있는 데서 기회 손실이 발생되고, 또그 이후에 기회 손실이 아니고 이제는 실제적인 투자 손실이 발생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고요. 자, 우리 NH 스펙 14호. 제가 제일 처음에 1부에서 앞에서 다른 스펙들은 전부 주가가 한 2,000원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유안타 3호 스펙하고 NH 그 14호 스펙이 뭐 3,000원, 5,000원대로 좀 특이하게 이제 주가가 높다고 말씀드렸었는데, NH 그 14호 그 스펙도 보면, 자, 이게 계속해서 여기까지 한 2,000원대 가격에서 여기서도 꼬물작꼬물작 하다가 여기서 합병 신고서를 제출을 하면서 이렇게 거래 정지 기간이 갔고, 거래 정지가 해제되면서 이렇게 막 주가가 뭐 치솟아서 한 7,00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빠졌다가 지금은 한 5,000원대에 가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는요, 합병 신고서를 한번 보면, 자, 현대 무벡스라고 하는 그 현대 그룹 계열사하고 지금 합병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합병이 최종적으로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종목 이름은 NH 스펙 14호로 그대로 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합병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나면 종목 이름 자체가 현대 무벡스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NH 14호 스펙은 그 KB 증권이 그 최대 주주였는데, 이제 합병하고 나면 현대 무벡스의 최대 주주인 현대 엘리베이터가 합병 회사의 이제 최대 주주로 바뀌게 되겠죠. 합병 비율은 이제 1대 5.2였고, 그래서 타겟 되는 기업을 찾았고, 또 현대 무벡스라고 하는 이제 현대그룹 이제 계열사하고 또이 회사에 대한 또 전망도 좋고, 또 이제 현대그룹과의 이제 비즈니스 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그 NH 14호 스펙의 가격이 이제 저렇게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 효과가 이제 발생이 됐다는 거죠. 자,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뭐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하나금융 11호 스펙은 그 코넥스 상장법인하고 합병을 하다 보니까 두 회사 다, 하나는 코스닥, 하나는 코넥스에 상장된 회사다 보니까 두 회사 다 이제 주가 흐름이 있으니까 기존 주가를 가지고 합병 비율을 정했지만, NH 14호 스펙 같은 경우는 스펙은 코스닥 상장 기업이지만 현대 무벡스는 비상장 기업이거든요. 여기는 완전한 비상장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의 자산 가치하고 수익 가치를 구해 가지고, 자산 가치에는 1의 가중치, 수익 가치에는 1.5의 가중치를 줘서 그 본질 가치라고 하는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 수익 가치에 가중치를 줘서 구한 본질 가치가 1,484원인데, 요게 이제 합병 가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펙은 말씀드린 대로 기준 주가가 무조건 2,000원. 그다음에 현대 무벡스는 자산 가치, 수익 가치를 따져서 본질 가치를 구한 값이 1,484원이니까 한 1대 한 5 정도 약간 넘는 그런 합병 비율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유안타 3호, 우리 저 1부에서 제이시스 메디칼이라고 하는 피부 미용 기기하고 합병했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한 2,000원대 남짓대는 가격에서 계속 꼬물잡대다가 이 시점에서 합병 신고서 타겟 기업 정해서 합병 신고서 들어가고 상장 기간
그 거래 정지가 돼 있다가 거래 정지가 해제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죠. 뭐 한때 한 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좀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에는 이제 한 3,700원대 정도 이렇게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초기에 스펙의 IPO 때 주당 2,000원의 그 취득 가격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뭐 자기가 뭐 5,000원대에서 파신 분도 있을 수가 있고 뭐 3,000원대, 4,000원대에 파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제시스 메디칼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본다고 하면 그냥 들고 뭐 가실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뭐 메리츠 증권에서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 미국에서도 퀀텀 스케이프나 뭐 버진 갤럭틱 잘 아시는 회사들이죠. 드래프트 킹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스펙으로 상장을 해서 아주 그 좋은 수익률을 내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그 미국 개미들도 스펙에 대해서 아주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스펙이 이제 인기를 끌고 또 많은 스펙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스펙 시장이 이제 아주 좋다는 건데 지금 조금 이제 퀀텀 스케이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가다가 최근 뭐한 1, 2개월 새 이제 주가가 이제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은 형국이고 좀 버진 갤럭틱도 최근에 이제 좀쭉 빠지고 있는 형태고 드래프트 킹스는 뭐 그래도 이 흐름이 이제 그나마 지금 이렇게 괜찮은 뭐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펙은 뭐 이렇게 큰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또 최악의 경우에는 오랜 동안 어떤 기회 손실이 발생되고 투자 기회 손실이 발생되는데 그 타겟 기업과의 합병 이후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게 되면 거기에 추가해서 실제적인 좀 투자 손실이 발생될 또 가능성도 있다 하는 점을 두고 좀 좋은 그 스펙을 고르는데 그렇게 좀 주력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제 1부, 2부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스펙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을 드렸고 뭐 스펙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아셔도 뭐 충분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 네. 일반 투자가들이 잘못하면 3년 동안 묶이게 되는데 예. 이렇게 스펙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팁 같은 거 혹시 네. 가 있다고 한다면 뭐, 이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본적으로는 깜깜이 투자기 때문에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스펙 그 설립자들이 보면 스펙 그 설립자들 이제 쭉그 공시가 나오거든요. 이제 스펙을 설립하는 단계에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증권사 또는 어떤 금융회사가 스펙을 만드는 건 잘알 수가 없는데 그 스펙이 결국은 IPO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스펙이 IPO를 할 때는 IPO 증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증권 신고서에 들어가 보면 이게 언제 만들어졌고 초기에 어떤 사람이 출자를 했다. 근데 이 초기 출자자들이 결국은 그 스펙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스펙을 운영해 가는 거고, 나중에 타겟 기업까지 찾아서, 왜냐면 이 좋은 타겟 기업을 찾아야지 결국은 초기 그 설립자들도, 스펙 설립자들도 자기들도 거기서 큰 캐피탈 게인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펙을 좀 많이 경험해 보고, 스펙을 많이 만들어 보고, 또 많은 그 타겟 기업을 찾아도 보고 또그 타겟 기업의 주가를 이렇게 좋은 타겟 기업을 찾아서 그 이렇게 좋은 주가 흐름을 만들어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뭐 기업을 선택하는 그 선구안도 있겠죠. 그래서 초기에 뭐 우선은 초기 설립자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충분한 그 스펙에 대한 경험 물론 이제 그 이렇게 뭐 스펙에 대한 경험이 그 풍부한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스펙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 어느 회사 뭐 그러면 아그 회사는 스펙에 대한 경험이 좀 풍부하고 잘한다 이렇게 인정받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뭐 구체적으로 그 회사가 어딘지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뭐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펙 주가는 거의 뭐 2,000원대에서 거의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약간 어떤 기대감에 따라서 이제 조금 오르기는 하지만 거기서 거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 타겟 기업이 선정되고 거래 정지 기간이 풀리면 그때부터 이제 그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니까 그 타겟 기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거죠. 예. 타겟 기업. 그러면 그, 예. 만약에 3년 동안 안 되게 되면 원금과 그다음에 이자 3년치를 같이 해서 주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원금을 일단 제가 2,000원 근처에서 움직이니까 만약에 2,000원보다 좀 싸게 한 1,970원 정도에 샀다라고 해도 2,000원에 뭐 액면가라 그래야 되나요? 처음에 그렇죠. 예, 예, 2,000원에 가격을 그렇습니다. 받고 3년치 이자도 한꺼번에 받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예, 갖고 있던 그렇습니다. 투자가가. 예. 그러면 그러니까 뭐 만약에, 예. 만약에, IPO 이후에, 뭐, 스펙 주가가, 뭐, 1,500원으로 떨어졌을 때 내가 그거를 샀다. 근데, 결과적으로 타겟 기업을 찾지 못해서 청산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저기, 저, 그, 공모가, 예, 2,000원에서 거기에 기반해가지고, 좀그 비교를 소정의 해보면 이제 이자가 붙어서 나오는 거죠. 예. 자, 그럼 뭐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스펙에 대해서는 뭐,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안 되었어도 구독. 2021년 키움 영웅전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1억 6,735만 원. 주식 리그, 선물 옵션 리그, 각 리그별 수익률 및 수익금 1위에 도전하세요. 매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 찬스. 주간 거래왕, 주차별 주식 약정 금액 1위에게 현금 70만 원을. 공유하면 1,000명에게 아이스크림을 드려요. 대회 기간은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투자 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